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은 피노키오.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엄마가 안 계셔요. 아빠하고 살고 있어요. 어? 피노키오 나온다. 여기 숨짝, 숨짝, 숨짝. 많아. 어? 여기 이제 보니까 경설 유치원이잖아. 어우, 나도 유치원 가야 되는데 난 유치원 가기가 싫어. 유치원 가면 재미없어. 나는 집에서 게임하고 놀 거야. 나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말더러 유치원 가자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이빨 닦았느냐고 그럴 텐데. 아이, 아이, 난 이빨 닦는 걸 싫어.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조용해봐. 피노키오 어디 갔어?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어디 갔지? 어? 피노키오 어디 갔지? 아, 피노키오 여기 있었구나. 아이, 장난. 왜 또 장난을 쳐? 아빠, 난 유치원 가기가 싫어요. 네, 유치원을 가서 선생님에게 좋은 얘기도 듣고 또 공부도 해야 돼. 공부를 뭐하러 해요? 공부를 해야 책도 읽을 줄 알지. 아이, 난 책 읽기 싫어요. 난 게임하는 게 좋아요. 난 텔레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돼요?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아, 알겠어요. 야, 그러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이빨 닦았어? 예, 닦았어요. 닦았어요. 정말 닦았어? 닦았어요. 어? 코가 길어졌네. 어, 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어, 코가, 코가 있어. 거짓말을 하니까 코가 길어졌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닦았어! 닦았어! 닦았단 말이에요. 닦았다고요. 어? 코가 더 길어졌네. 어? 어? 코가 더 길어졌다. 아! 코가 길어졌죠. 코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따라 해봐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어? 어, 코가 짧아졌다. 코가 짧아졌다. 이쁜 어린이가 들으면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아야 이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잘못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로 세봐요.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꼭 그렇게 세 마디를 해야 돼. 그러면 예쁜 어린이가 되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빠, 알았죠요. 그럼 나도 유치원에 갈게요. 근데 말이야, 유치원을 갈 때에는 꼭 아빠하고 같이 가야 돼. 응? 엄마가 있는 어린이는 엄마하고 같이 가지만 아빠 있으면 아빠하고 같이 가야 돼. 나 혼자도 갈 수 있어요. 안 돼. 우리 어린이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아이, 나 혼자도 다 알아요. 아빠, 그래도 위험한 거야. 요새 우리 어린이들을 노리는 나쁜 유괴범들이 이 동네에 나타난다는 거야. 왜? 유괴범이 뭐예요? 어떤 어린이 다쳤을 때 네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뭘 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봐요. 도와주세요! 너를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영어는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아빠 왜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네. 나 가스불을 끄고 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지 말고. 아빠 가만히 있어. 아빠 가만히 있어.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아빠가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요 가만히 있어. 어이 참. 아유, 여기 가만히 있는 건 너무너무 지루해. 좀 돌아다니고 싶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가만히. 안녕. 누구세요? 난 여기 소커스단 단장이야. 소커스단 단장님? 그래. 너 들어가지 않을래? 여기는 어린이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괜찮아. 여기 재미있어. 네? 야. 너 아주 예쁘게 생겼다. 우리 서커스단에 가자. 이제 사탕을 주겠어요. 사탕이 번쩍번쩍거린다. 이게 바로 요새 새로 나온 LED 사탕이야. LED 사탕? 안 돼. 왜? 아빠가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뽀로로 젤리는 어때? 아이씨, 안 돼요. 누가 준 거만 받으면 안 돼. 야, 이렇게 좋은 맛있는 걸 안 받아. 그러면 이 장난감은 어때? 그게 뭐예요? 이 장난감은? 왜 안 나와? 이게 뭐예요? 비누방울 총이다. 비누방울 총. 그래. 이 비누방울을 가지고 놀고 싶지? 예,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 아저씨 따라서 우리 가자. 안돼! 아빠가 누가 뭐 주는 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 필요 없어요. 막 필요 없다고? 아니, 그게 재밌는데 이래 좋은 거를 안 다닌단 말이야. 아이 참, 야, 이거 얼마나 잘 나와 이거. 잘 나온다, 잘 나와. 싫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은 요가인 공장 못해. 짜자자자. 돈이다. 내가 100만 원을 주겠어. 죽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피노키오를 구해주어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도와주세요.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 경찰 아저씨 주위 안 들려요. 다시 한 번만 크게 도와주세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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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누군가가 나에게 와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나는 수원경찰서에 있는 김순정이에요. 뭐? 너 주호가 없어졌다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피녹치호를 끌고 간 나쁜 아저씨를 붙잡아야 할 텐데, 내가 그 나쁜 아저씨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겠어. 아, 가만히 있어. 이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 있어요? 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아. 수단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다음부터는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큰 어려움을 다 겪었어. 아무리 돈을 줘도 따라가면 안 돼. 맛있는 과자를 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장난감을 줘도 따라가면 안 돼. 피노키오야! 아, 피노키오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젠 안 그럴게요. 뭐가? 내가 이상한 아저씨 따라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다니면 안 돼. 야! 아, 아빠하고 같이 유치원에 가야지. 네, 가야죠. 근데 아빠하고 꼭 같이 가야 돼. 네,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아이고, 어떡하지? 왜 또요? 내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핸드폰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 가만히 있어. 아빠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또 나면 안 돼. 혼자 다니면 안 돼. 아이 참. 내가 가을 초등학교 동생이 아, 가만히 있어. 알았지 알았어. 그래 누나 가을 다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아, 혼자 갔다, 혼자 갔다. 와, 큰일 났네. 우리 피노키오가 또, 아, 아빠 말을 안 듣고 다운 초등학교를 병설 유치원으로 혼자 가겠다고, 아, 그만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에 칠보산이 있었는데 그만 칠보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이 칠보산에는 아주 못된 늑대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늑대는 어린이들을 땅에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는 나쁜 늑대였어요. 나는 늑대야. 여기다가 구덩이를 타고 우리 어린이들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나무에다가 구덩이를 가자. 아유, 아유, 너무 안 돼.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가자.
움직이네. 야, 뭐해? 나무를 붙잡아라. 오빠. 아,
자, 와트 박수! 시작! 아빠! 아빠! 이제부터 아빠 말 안 듣고 혼자 다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혼자서 돌아다니는 위험해요. 항상 엄마 아빠와 함께 다녀야 돼요. 알았어요. 자, 어서 빨리 우리 다원 초등학교 병설비 처리로 가자. 예, 아빠.